일단 이분은 걸어다니는 기록 제조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미 소영 씨 눈빛이 반짝반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하는데 얼굴이 폈어요. 확 달라졌어요. 네, 톤 자체가 달라졌고요. 네. 저희 애기 태몽에 나오신 분이죠. 의미 있는 분 소개해드릴게요. 네. 유럽의 빌보드라 불리는 월드뮤직 어워드에서 첫 솔로 앨범이죠. 골든으로 지난 10년간 발매된 남성 아티스트 데뷔 앨범 가운데 가장 많은 판매량인 840만 장을 기록을 했고요. 또 전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이죠. K-POP 솔로 가수 최초로 10억 회 이상의 스트리밍곡 통산 2개를 달성하며 신기록을 세운 그야말로 월드클래스 글로벌 팝스타 BTS의 황금 막내 정국씨입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사실 같은 한국인으로서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뭐 진짜 나라를 빛낸 스타인데. 근데 이렇게 전 세계적인 스타가 하는 역조공, 뭔가 사이즈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우리 정국 씨 정말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일단 정국 씨는 오래전부터 BTS가 이 국내 음악 방송에서 녹화할 때마다 찾아오는 팬 아미들에게 항상 선물을 해왔거든요. 대표적으로 본인이 앰버서더인 C사의 모자를 비롯해서 도시락 차, 간식 차는 기본이고요. 2022년에는 BTS 로고가 새겨진 쇼핑백에 장미꽃 3송이와 프랑스 유명 브랜드 비사의 핸드크림, 그리고 팬클럽 이름인 아미가 각인된 립밤을 담아서 팬들에게 선물을 했다고 해요. 이 선물을요, 당시 모든 방송사에, 모든 음악방송 녹화 현장에 찾아온 모든 팬 전원에게 했다는 거.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엠넷의 엔카운트 다운에 4,000명이 왔고요. K본부에 700명이 왔고요. 그리고 S본부에 28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해봐도 거의 한 5,000명 정도의 이 선물을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이 정국 씨가 3일 동안 쓴 역조공 추정액이 무려 네. 여러분 7억 2,800만 원 정도라고 하니까 와 정말 그냥 집 한 채를 팬들에게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진짜. 정말 근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3일간 쓴 겁니다. 3일간이 7억이 넘었어요. 소영 씨 맞죠? 네. 네, 이 정도 클래스인데 아직까지 놀라기 이르다는 거죠. 때는 지난해 11월이에요. 엠넷 음악 방송이죠. 엠카운트다운 사전 녹화를 진행을 했는데 이때 정국 씨가 팬들을 위해 또 하나의 아주 특별한 역조공 선물을 준비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어요. 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네요. 그럼 이번에 어떤 선물을 준비했나요? 야, 커스터마이즈라고 하죠. 이번에 그야말로 팬들을 위한 맞춤형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골든 멀티 퍼퓸이라는 이름으로 제작된 이 향수. 일단 우와. 24K 순금이죠. 금가루가 포함돼 특별 제작된 향수였어요. 중요한 거 하단에 Only for Army라고 문구가 더해져 있죠. 오직 정국 그리고 방탄소년단 팬들을 위한 선물이라는 거죠. 자, 정국 씨의 팬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정국 씨 지금 좀 많은 타투를 갖고 있는데 그 첫 타투가 바로 아미였습니다. 팬클럽 이름을 자기 몸에 새긴 거죠. 네. 아미 여러분들이 저희의 존재의 이유지만 저희도 뭔가 아미 여러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정국 씨가 만든 팬송 매직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곡입니다! 자,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국 씨에게 팬덤은 그냥 자신을 응원해주는 어떤 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인생을 걸어가는 동반자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이유로 예,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어나더 레벨, 그야말로 역조공의 끝판왕 오브 끝판왕으로 불리는 그런 분이라고요? 네, 2022년에 한 커뮤니티에서 팬 서비스를 가장 잘해줄 것 같은 스타는? 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분입니다. 이름만으로 설명이 다 되는 대한민국의 히어로 임영웅 씨입니다. 야. 네, 임영웅 씨가 평소에도요 자신의 SNS와 너튜브를 통해서 아주 활발하게 소통을 하면서 팬들에 대한 무한 애정을 이렇게 나타내는 스타로 유명한데 임영웅 씨의 이 팬 사랑이 가장 축약되어 있고 집약되어 있고 이 정수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콘서트. 임영웅 씨 팬이죠? 예. 티가 많이 나네요. 아, 예. 각자 자기 예. 팬들 얘기할 때. 예. 저 영화도 보고 왔어요. 자기 스타들 예. 얘기할 때는 좀 다르네요. 예. 임영웅 씨 좀 인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콘서트가 뭐 지옥의 피켓팅이라고 불릴 정도로 맞아. 표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 다녀오신 분들마다 얼마나 좋으셨는지 뭐 이런 콘서트라면 피켓팅을 내가 100만 번도 더 하겠다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최대 효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임영웅 씨 티켓 구해서
부모님한테 드리네요. 예, 네.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또 다 이유가 있는데요. 주팬 연령층이 아무래도 중장년층이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이 앉아있는 것에 부담이 없도록 전석의 방석을 준비를 하는 등 팬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 이 현장에 갔던 이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눈물바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전국 투어 지역마다 각각 다른 색상을 선정해서 만든 이 리미티드 커스텀 방식의 이 방석이라고 해요. 저런 것도 다 모으고 싶잖아. 맞아요. 그리고 일회성의 굿즈가 아니라 방석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들고 오셔서 충분히 집에서도 활용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고 팬들 입장에서 야 이게 정말 센스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진짜. 사실 방석을 준비하는 건 거의 최초였거든요. 지난 1년간 콘서트에서 약 32만 명 정도 동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거든요. 방석 하나에 3천 원 한다고 할 때 방석 값으로만 한 10억 쓴 거예요. 와이고. 그리고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공연 때는 그때는 날씨가 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우비를 준비했죠. 그쵸. 그때는 우비를. 정확히 하시네요, 상진 씨.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가셔가지고. 우비도 그냥 한번 입고 버리는 거 비닐 우비가 아니라 정말 다회용 우비. 맞아요.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우비를 좋았습니다.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환경까지 생각하고. 이게 단순히 비만 생각한 건 아니고 이때 5월이었는데 저녁 때 되면 좀 쌀쌀해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보온 효과까지. 그래서 추우면 꼭 그 입으라는 얘기도 이명우 씨가 놓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연령층이 많으시다 보니까는 팬들이 헤매지 않도록 월드컵 경기장역 나오자마자 곧바로 게이트별로 색깔을 달리해서 길 안내 스티커를 붙여놨고요. 사실 어르신들은 이 구글맵 이런 걸 쓸 줄 모르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님 콘서트 가신다 그러면 얼마나 걱정을 하겠습니까? 맞아요. 뭐 자식들도 마음 졸이지 않도록 이렇게 좀 마음 놓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참 너무 감사하네요. 모든 게 다 배려죠. 그러니까 배려가 기본적으로. 네, 모든 게 그리고 정말 저는 임영웅 씨가 이 부분의 센스가 정말 돋보였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보통 임영웅 씨 공연장은 자녀분들이 티켓팅을 해주고 공연장까지 데려다주는 경우가 그쵸. 많거든요. 근데 이 자녀분들이 밖에서 공연이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자녀분들이 쾌적하게 이 대기할 수 있도록 임영웅 씨가 사비를 들여서 에어컨과 대형 선풍기가 배치된 클링존을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클링존? 예, 그러니까 관객은 물론 관객의 가족까지 배려해 준 것이죠. 기다리면 저기서 기다리라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여기에서 이제 부모님 들여보내놓고 젊은 자녀들이 기다리잖아요. 여기서 인연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런 또 좋은 일을 또 중매까지. 영웅 시그널? 21세기 중매쟁이 역할까지. 세상에 못하는 게 없네요. 근데 말 걸기 좋잖아. 어머니 데려다 주셨어요?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공감대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 임영웅 씨 진짜 어머나.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자녀 어떤 그 결혼 문제까지. 출산율, 뭐 결혼율까지. 쿨링존이 아니라 핫존이었네요. 핫존. 근데 핫한 곳이네요. 진짜 맞다. 자, 뭐 저라면 이런 배려 때문에 부모님한테 잘해주는 것도 고맙지. 네네. 우리도 가끔 좋은 일도 생기지. 가족 전체가 아들, 딸까지 포함해서 전부 임영웅 씨의 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 고령의 팬들이 더 원활하게 이 공연장을 즐길 수 있도록 다른 콘서트장보다 이 진행 요원이 최소 두세 배는 더 많다라고 맞아요. 하는데요. 또 그 진심이 나타난 어떤 이벤트가 있었죠. 지난 5월 공연 당시였었는데 되게 감동적이다 뭔가. 진짜 정말 이 지금 주변에서 약간 박수 소리가 들리거든요. 맞아요. 주변에 계시던 팬분들도 굉장히 감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일로서 한 게 아니네 진짜. 근데 진행 요원이지만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연예인 그 가수의 어떤 마인드가 같이 일하는 이렇게 스태프들이나 이런 같이 일하시는 모든 분들께 전해지기 때문에 이게 진심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고. 서로 이 진심이 동화된다라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요 임영웅 씨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요. 정말 실제로 고령의 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최대한 거동이 좀 힘드신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분들은 이 전담 마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또 하셨다고 해요. 어쩌지. 그래서 이 현장 진행 요원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안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뭐 보는 저도 감동인데 임영웅 씨도 이 소식을 알고 계시겠죠? 그럼요. 이 사연을 콘서트 끝나고 알게 됐는데 가만 있을 뿐이 아니죠.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 공연 때 해당 진행 요원을 임영웅 씨가 직접 언급을 했고요. 진정한 히어로다. 이게 이름이 영웅이기 때문에 팬덤의 이름도 영웅시대고요. 그러면서 그 안전 요원을 지켜서 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은 진행 요원 눈빛이 달라집니다.
진행위원분들이 불편하신 분 없나 계속 찾아줘. 맞아. 업려고. 내가 업겠어. 그 다음 또 나도 해야지. 내가 업어버려. 내가 업어버리겠어.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선한 영향력. 그렇죠. 임영웅 씨는 진짜 참 가슴을 따뜻하게 하네요, 이분은. 네. 자, 임영웅 씨의 팬사랑이 정말 찐으로 느껴지는 게 기부를 할 때도 자신의 이름보다는 팬클럽의 이름으로 기부를 먼저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임영웅 씨가 2021년부터 3년간 이 영웅시대 이름으로 사랑의 열매에 기부한 누적 성금이요 무려 9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야.